안녕하십니까, 풍류일보입니다. 지금 제 앞에는 어저께 도착한 따끈따끈한 제품이 있는데요. 어떤 제품인지 한번 지금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요렇게 이 검은 비닐 보자기까지 한 세트인데, 바로 인텔에서 이번에 출시된 i9 프로세서입니다. 9900K라는 제품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인텔 공식 대리점이죠. 코이스의 정품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있고, 여기는 뭐 인텔 제품 바코드 같고,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. 요 제품들이 이제 그 라이젠 프로세서, 다음에 같은 9세대라고 하더라도 i5-9600K 박스인데, 이런 것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. 이렇게 다른 이유가 제 생각에는 AMD에서 출시된 스레드리퍼 그 제품의 케이스를 좀 신경 쓴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는 뭐 한 가지입니다. 솔직히 이런 제품까지 게이밍 PC에 필요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원주 같은 곳은 이런 제품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 착한 PC가 운영 중인 그 아이카페 블랙에 이 제품을 실제 시연 가능하게끔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. i9 프로세서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다, 혹은 i9 프로세서를 구매하기 전에 내가 이 제품이 어떤지, 정말 발열이 심한지, 성능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뭐 느껴보고 싶다면 아이카페 블랙에 오셔서 실제 이 제품을 직접 보시고 체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지방으로 그 이사를 오면서 정말로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이제는 제가 만든 이 공간에서 게이머분들 혹은 이 하드웨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i9 프로세서와 어울릴 수 있는 지금 하드웨어들을 저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는데요. 메인보드는 뭐 ASUS나 고급 브랜드들을 통한 Z390 칩셋을 사용할 예정이고, 파워도 뭐 시소닉이나 이런 고급 브랜드들,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품을 한번 꾸며볼 예정이고요. 이 제품이 오버클럭이 잘 되는지, 그리고 발열은 정말 어느 정도인지,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준비해서 호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한 리얼 언박싱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는 대로 실제 이 제품 요 스티커를 제거해서 분해하는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 만나본 건데, 인텔의 i9 프로세서 9900K i9 프로세서의 박스는 플라스틱 재질로 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입니다. 아마도 장식용으로 써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저쪽에 가지고 있는 8086K 40주년 한정판 CPU 케이스보다도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. 다음 요 메인보드랑 기타 제품들이 준비될 때 다시 한번 언박싱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